청보리가 예쁘게 익어가는 5월 충주의 어느 들녘에 푸른 꿈을 꾸는 여성 농부들이 있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품앗이하듯 서로의 농사일을 거들고 함께 수확한 농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여성 농부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청보리 밭입니다. 이곳에 나올 이유가 당연히 있죠. 이 농민 한 분이 아니고요. 여럿이 함께 즐겁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만나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함께 가보시죠.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곳. 이곳은 충주의 한 청보리 밭입니다. 보리가 예쁘게 익어가고 있는 이곳에 여성 농업인들이 모여 농사일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가을은 아직 멀고 수확철도 아닌데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인 걸까요?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가 네. 이 보리밭에 네. 왔는데요. 예예. 예. 아니 이건 지금 예. 뭐 풀 뜯는 거예요? 잡초인가요? 아유 아닙니다. 이게 몸에 좋은 보리싹이에요. 저희들이 이거 요즘에 이제 작업해가지고 1년 동안 이거 미숫가루에도 넣고 그냥 가루도 먹고 하여튼 이게 보리싹이 그렇게 몸에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건 예. 풀이 아니고 진짜 귀한 거네요, 보리싹. 아유, 귀하고 말고죠. 이 좋은 봄날 함께 어우러져 귀한 보리싹 수확을 하고 있다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수확의 기쁨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아이고 좀 잘 좀 해봐요. 그렇게 막 뿌리를 막 뽑으면 안 돼. 아유 기술적으로 해야 되고 또 낙지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농사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하지만 몇 번 해보니 제법 손에 익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농사일을 해보니 우리 농부들의 정성과 노고가 고스란히 몸에 전해졌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다 보리싹입니다. 아니 혼자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예. 우리가 힘을 합치니까 이것 말고도 엄청 많이 했죠? 예. 야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렇게 일을 같이 해주신 분들은 동네 장목반이세요? 아니 우리 상황에서는 회장님들이세요. 읍면동 회장님. 아, 다 회장님이세요? 회장님, 회장님, 그리고 또 회장님.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충주 생활개선의 각 읍면동 회장님들이라는데요. 아니 회장님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자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인 거예요? 아 저희는 농사를 대농으로 많이 줘서 그 농산품을 가공해서 이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성들로만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와 여성분들만 단체로 돼서 농민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가공까지? 네. 대박! 여성 농업인들이 함께 운영하는 농산물 가공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그 보리싹 수확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네. 이곳에 오면은요, 보리싹이랑 네. 같이 가공해서 뭘 만든다고 들었어요. 네, 보리싹 미숫가루예요. 아, 진짜요? 네. 오, 이게 미숫가루예요? 네, 예. 와, 여기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요. 충주에서 나오는 보리, 보리싹, 예. 찹쌀, 현미, 서리태, 콩 그렇게 다섯 가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와, 이렇게 좋은 미숫가루에 예. 보리싹까지 들어가면 진짜 맛있겠네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직접 재배해 수확한 보리싹. 이 보리싹으로 만든 미숫가루를 우유에 타서 마셔보니 정말 꿀맛이었답니다. 미숫가루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공식품이 이곳에서 탄생했는데요. 콩나물 재배기를 이용해 콩나물도 재배하고 있었고요. 뿐만 아닙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직접 지은 쌀로 맛있는 뻥튀기 과자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네, 이곳은 농촌 여성들이 중심이 돼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콩나물이나 미숫가루, 엿기름 등 다양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곳입니다. 우와, 이게 웬 연기예요?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쌀빵 찌고 있어요, 지금. 아, 쌀빵이에요? 네. 오, 그러면 이거 다 쌀로 만든 거예요? 네, 쌀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럼 다른 거 안 들어가고요? 네, 견과류 조금 들어가고요. 예. 다 쌀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엄청 뜨거워요. 오, 이야, 케이크처럼 나와요. 네네. 와, 아우, 뜨거울 텐데. 괜찮으세요? 야, 아니, 딸인데도 살살살 로고 부드러웠네요. 아, 네, 여기 우유하고 달걀을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네. 부드럽습니다. 아, 진짜 빵 같아요, 빵. 네네.
밀가루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쌀로만 만드는 쌀빵. 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 그리고 달걀과 우유를 넣어 잘 섞어준 다음 실리콘 빵틀에 반죽을 넣어 찜통에서 20분간 찌면 완성!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로만 만든 맛있는 쌀빵입니다. 농사일 틈틈이 먹는 새참으로도 손색없답니다. 이렇게 100%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만든 다양한 가공식품들은 옆 매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와, 이곳은요, 옆에서 가공했던 것들이 판매되는 곳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지역 농산물 100%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가공된 농산물이 전시된 곳인데요. 엿기름, 미숫가루, 그리고 분말, 그리고 건조 농산물, 그리고 반찬까지 전시돼서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정말 다양한 우리 농산물, 농식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수확한 보리싹을 이용한 가공식품들을 찾아봤습니다. 정말 품목이 많죠. 예,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다양하게 가공하고 판매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많은 제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품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몇 개 정도? 50여 가지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0여 가지요? 네. 우리 농민분들이 직접 재배해서 가공한 것을 또 소비자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사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거양득이라기보다는 일거삼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니 좋은 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농사일에 힘을 보태고 일손을 나누며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말 그대로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네요. 오늘도 이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즐거움을 넘어 장밋빛 미래까지 함께 꿈꾸고 있답니다. 아이디어도 내고 몸으로 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럿이 같이 의논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고 힘든 일도 같이 여럿이 하니까 힘이 덜 들고. 우리 아들들이나 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서로 소비자들이 믿고 저희들 제품을 많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여성 농업인들이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더욱더 기분이 좋고 함께하면 더욱더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농업의 미래다!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꿈을 꿉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힘을 합쳐 우리 농업을 지키고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과 농사품을 얻고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꿩먹고 알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충주 여성 농업인들이 꾸는 푸른 꿈 응원할게요.